주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. 스케줄이 없을 때는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요. 직접. 오늘은 어떤 맛으로? 아로마앤 에스티, 에스티 앤 스윗, 스윗 앤 밸런스, 비터 앤 바디. 예열을 시작하고 5분이 예열되는 동안 맛없는 결정부를 골라내고 로스팅에 알맞는 생두의 양은 100g. 예열이 끝나면 생두를 잘 펴서 오븐에 넣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만 기다리면 로스팅된 원두가 짜잔! 마지막으로 잘 흔들어 은피를 제거하고 예쁜 용기에 원두를 넣으면 나만의 로스팅 원두 완성!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나만의 커피와 직접 구운 파운드 케이크를 함께 곁들이면 주방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카페가 되죠. 어때요? 같이 먹어볼래요? 매직 로스팅 오븐.